자, 시인과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대단히 바뀌었죠. 확률 파트입니다. 맞죠? 자, 확률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확률의 뜻과 활용이라는 내용하고 조건부 활용. 조건부 활용부터는 뭐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보셔도 되긴 돼요. 공부해야 될 게 조금 더 있다. 그냥 일반적인 활용은 있다. 지금 배우는 활용은 저 확률은 별거 없어요. 봅시다. 단, 내가 지금 별거 없다라고 가정한 거는 확률은요, 네, 확률 계산 파트 뒤쪽에 나오긴 하지만 확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체로 깔려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순열과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순열과 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푸는 거예요. 확률 자체가 뭐냐면, 자, 순열과 조합이라는 파트가 실제로 경우의 수죠. 맞죠?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까? 이거를 우리가 순열 또는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본 거잖아, 맞지? 근데 확률은 모든 경우, 그러니까 일단 모든 경우 구해야 되고, 그리고 특정한 한 사건에 대한 경우를 또 구해야 돼. 그러니까 경우에서 두 번 구하는 겁니다. 단, 앞에서 꼬여있던 것처럼 꼬아서 나오는 것들은 여기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기본적인 경우를 구하려면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해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앞쪽에 나와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뭐 안된다면 확률 파트는 뭐 힘들겠죠. 지금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순열과 조합에 꼬여있는 난이도의 문제들로 문제를 내진 않겠죠.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다루긴 다루는데 뭐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이해가 되죠. 맞죠? 자, 일단 봅시다. 시행과 사건이라고 나와요. 별거 없이 그냥 쭉 읽고 지나가면 됩니다. 시행이라는 거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그러니까 어떤 실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동전을 던졌다. 뭐 이런 정도. 맞지? 협업 공간. 어떠한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자, 어떠한 시행에서 일어나는 결과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앞면이거나 뒷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맞죠?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 두 개가 나오거나 앞면 한 개, 뒷면 한 개가 나오거나, 맞죠? 당연히 동전이 크기가 다르다 하면 500원짜리가 앞면일 때 100원짜리 뒷면, 또는 500원짜리 뒷면일 때 100원짜리가 앞면, 또는 둘 다 뒷면, 이렇게 다 얘기해 주는, 네 가지 조건을 다 얘기해 주는 게 표본 공간이죠. 그러니까 우리 집합으로 흔히 얘기하면, 집합으로 얘기하는 모든 집합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전부 다. 거기를 만족하는 거 전부 다. 사건이라는 거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안에서 이제 일부분 문제에서 특정한 사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특정한 사건 이렇게 얘기하고, 근원 사건은 뭐냐면 그 표본 공간에서 일부를 뽑아냈어. 이게 사건인데 얘들 원소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이 문제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경우냐면 동전 두 개를 가지고 던지면, 맞죠? 자,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 사건이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사건의 경우를 구하세요 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500원짜리가 앞면이고 뒷면이 100원 일 경우나, 또는 500원짜리 뒷면일 때 100원짜리가 앞면인 경우. 맞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런 거 말고 그런 사건이라는 거는 그냥 뭐야, 500원짜리하고 100원짜리 두 개 던졌을 때 둘 다 앞면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물으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오죠. 맞지? 이렇게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어차피 그냥 흐름만 알고 가면 돼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사건입니다. 그냥. 알겠어요? 자, 그 정도만 알고 하시면 돼요. 전사건. 전체다. 알겠니?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00원짜리 하나 던졌을 때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확률. 뭐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아니지, 100원짜리 하나 던졌을 때,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100 이하의 사건이 나올,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뭘 던져도 100 이하잖아. 맞지? 전사건. 공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맞지? 주사위 한번 던졌을 때 음수가 나올 경우,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 걸 보고 공사건이라 한다. 그냥 요런 용어 정도가 있다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알겠니?
여기서는 크게 언급할 거는 사건. 쌤이 말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진다면 알아놓을 거 요 정도? 요 정도겠다. 요 정도인데 뭐 그 정도였어도 사건. 자, 표본 공간하고 사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 나오는데요. 자, 이거 집합과 똑같습니다. 집합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기 쉬워요. 합사건은 이거, 이거나 뭐,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졌을 때 다 합하는 거. 맞죠? 곱사건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집합입니다. 교집합. 이것도 되면서 이것도 되는 거. 알겠어요? 자, 그런 거고, 배반은 좀 이따 할게요. 여사건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계속 썼죠? 아닌 거. 맞죠? 근데, 배반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배반사건은 뭐냐면, 두 개의 공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가 따로 떨어지는 행위죠.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배반이라고 한다. 나중에 배반에 대해, 배반과 독립, 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할 건데 배반은 별거 없어요. 그냥 배반은 뭐다? 공통이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배반사건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의 용어를 한번 봅시다. 간단합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해라는데요. 그러면 짝수의 눈이 나오는 표본과를 내가 표시해버리면 어떻게 돼 있어요? 2, 4, 6인가? 주사위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온대요. 자, 그럼 B는 홀수죠. 홀수는 뭐죠? 1, 3, 5죠. 맞죠? C는요, 4의 배수가 나온대요. 뭐죠? 4죠. 됩니까? 아, 4의 약수입니까? 아이고. 1, 2, 4. 자, 이렇게 나온대요. 서로 배반인 거 골라라. 배반인 거 골라라는 거는 두 개의 공통이 없는 거 골라라. 이 말이죠. 맞지? 그럼 A하고 B 공통이 있어 없어? 없죠. 일단 A와 B는 배반입니다. 맞나? 자, A와 B. 그 다음에 BC는요, 공통이 있어 없어? 있죠. AC는요? 있어요. 맞지?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A와 B 이렇게 읽어주면 돼요. 별 내용 없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배반 사건의 개수라고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1부터 8까지 하나씩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8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았대. 6의 약수가 적힌 카드를 뽑은 사건을 A라고 해요. 그럼 뭐 있어요? 1, 2, 3, 6입니까? 맞죠? A와 서로 배반인 사건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배반인 사건의 전체를 읽어봅시다. 뭐 있어요? 4 됩니까? 5 됩니까? 7 되나? 8 되죠? 맞지? 실제로 배반인 사건은 이거보다 훨씬 많아. 뭐 있어요? 다 혼자도 되죠? 얘랑 배반인 거 골라라는 거야, 지금. 맞죠? 4, 5도 됩니까? 맞죠? 4, 8도 되죠?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거잖아. 이해돼요? 자, 그래서, 아, 이거를 통해서, 이게 전체죠, 이게? 이거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 중에 일부분을 뽑아서 만들어낸 거잖아, 맞지?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불러요? 부분집합이라고 부르죠? 집합 파트에서? 네. 맞지? 부분집합의 개수는 구하면 되겠네. 당연히 얘도 부분집합입니다. 맞죠? 그럼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구해요? 이해? 몇 째고? 됩니까? 16이죠. 이건 수학하죠, 수학하. 이해됩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이해? 됐나?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내용? 별거 없죠? 맞지? 밑에는 이게 문제가 두 문제밖에 없어서 쌤이 좀 찝찝해서 그렇긴 한데 일단 확인 체크했는 문제 풀어보고 안 되면 쌤한테 도움 달라 하세요. 네. 그거밖에 없겠다. 별 내용은 없습니다. 맞죠?